샹젤리제 우주 샹젤리제 봉주 오므라마스로 인사. 근데 나중에까지 레스토랑 온 느낌. 그니까 그게 미슐랭 뭔가 제가 아, 감사합니다. 우주 선생님. 네. 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만나게 될 여러분들 다들 학창 시절에 오세 선생님은 그를 봤는데. 그렇죠. 뭐, 교생 선생님. 있지. 오늘 소개드릴 이 지도자도 연극부 선생님을 짝사랑하게 됐는데 네. 나이 차이는 무려 24살이나 나. 난 선생인 거지. 결혼에 어머! 성공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문제적 지도자는 누굴까요? 아,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네. 문제적 지도자들이라는 좀 지도자라는 면에서 자, 먼저 우리 네. 두 개의 사진을 아니 되게 세계 강대국의 대통령들하고 만나는 사진이잖아요. 너무 온도차가 극명한 거 예, 또 미국 사람들이 프랑스에 대한 동경과 맞아 맞아 그 애정 이거는 크게 얘기해야 돼. 복식호흡을 써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저거는 푸틴 대통령이 일부러 저렇게 자리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넓게? 필요한 조치였다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진짜 기싸움에 팽팽한 것 같아요. 눈 봐봐도 눈. 야. 여러분들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고 아까 얘기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러브 아. 멋있어.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화제가 됐고 저 블랙핑크. 아니고 왜? 사진을 뭐 찍고 있었어가지고 저기 저 앞에 이제 퍼렐 윌리엄스랑 블랙핑크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 마크롱 대통령이라고? 네. 아, 나 지금 알았어! 아, 그래서 다들 연예인 가십 같은 네. 단편적인 이슈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37! 39!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은 썼던 거구나. 아,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죠, 지금. 네. 조금만 말을 많이 더듬네요. 네. 대부분 이제 이런 지도자분들을 보시면은 아 이런 것들이 어떤 팬덤이 생긴 거지. 팬덤이? 그걸 지지하는 중년 여성표를 그렇죠. 완벽하게 이제 흡수할 수 있지. 아니 중년 남성표는 어쩔 거야? 자유와 평등의 나라잖아. 아 자유와 아. 평등의 나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엘리트네요. 엘리트. 저는 근데 이렇게 평준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 나온 곳입니다. 유명하지 않나? 여기서 배출한 인물들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이 있는 게요. 엔화에 나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직진 코스인 거예요? 직진 코스입니다. 우와. 돌아가는 길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준화를 왜 했으며. 반대가 진짜 어마무시했을 것 같은데. 아이고. 했지만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본인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작용을 한 건가요? 오. 연극부 선생님? 아, 아 바로 왜? 엠마 아니에요? 많이 엠마 많이 많이 주세요. 와. 아니 왜 선생님? 일타 강사셨구나. 쓰는 말투도 좀 맞아. 어감도 흥스럽고. 나라도 그랬군요. 네. 마크롱이 커 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결정적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녀. 그와 함께 연극 대본을 쓸 때 나는 모차르트와 일하는 것 같았어. 결정에서 아니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이 가정이 그래. 애가 이제 이혼하고 결혼했겠지만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파리로 유학 보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얼마나 많았겠어. 아 아니지. 대박. 이야. 사람들한테도 연애 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아 장난이야. 문제적 남자 맞나? 그래서 문제적 남자죠. 평범함의 뜻을 깨라. 결국 마크롱이 30살이 되던 해. 궁금한 건 저 브리짓의 원래 전 남편과 아이들은 허락을 해준 거죠? 이혼을 했죠. 아 프롱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요? 반친구? 반친구 친구. 엄마였어요. 오! 요! 일편단심, 순애보호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득도 있을 것 같지만 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남편은 어떻게 보면 가정을 반대 입장에서 보면 많은 유부남들이 저건 뭐야? 어린 놈이 말이야, 남의 어? 부인을 말이야. 진정하세요. 네, 이럴 수 있거든요. 이 그동안 젊은 여자,
성이 바뀌어서의 스토리는 많이 익숙한데. 네. 아 근데 약간 여자 입장에서 되게 막 되게 통쾌하고 뭔가 정의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할머니들.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1일 연속 극 보듯이. 근데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이었다. 그럼 각종 언론의 사생활 논란. 아. 이게 대한민국이었으면 절대 이뤄질 수가 없는. 무슨 뭐. 아. 어른이. 애인을 만나러 밤에 몰래 나갔었을 때는 아, 진짜 어깨를 역시 패션을 선도하는 나라답다, 그죠? 여성들의 지지를 엄청나게 받을 수는 네. 있지만 사실 그쵸? 그쵸? 어떻게 혹시 준이는 뭘 것 같아요? 가장 우리는 젊기 때문에 우리 네. 중에 폼이 나서 아까도 폼 때문에 네. 되게 어? 그렇게 난 심한 별명을? 네. 자 그런데 이때 마크롱의 직책이 뭐였다고 했죠? 장관 경제 그 올랑드 대통령의 처참한 지지율에서 그 밑에서 일했으면 책임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배신... 어떻게 보면 약간 배신한 건가요? 아... 신당을 만들었어요? 네. 전진이라는 뜻입니다. 엉말. 그리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비판하면서 처음에는 국민들은 이제 둘 다 못 믿겠다고 나온 그러니까. 거죠. 이야, 대단하다. 공약 중에서 라는 요 대박이다. 아, 진짜. 근데 와. 와. 그래서 혁신이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르펜이라는 분이 너무 궁금해요. 저 결선 투표까지 같이 가신 분은 누구예요? 근데 지금 아까 그래프가 그쵸? 안 좋았잖아. 네. 그런 생각이 그렇지. 있었어요. 우리가 때 너가 그러니까 뭔데 막 갑자기 이렇게 나올 너무 많이 같은데? 일하는 것도 또 문제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섭섭한 거죠. 마크롱 정부가 기업들에게는 세금을 삭감을 해주면서 대국민 토론? 국민들과 직접 얘기를 하겠다. 돌파를 하네. 대박. 그래서 너무 멋진 게 야, 있잖아. 토론하다 보면 또 답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직접 한 거는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았었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밀어붙여서 그냥 예쁘게 봐줄 것 같은데 시위도 안 하고 그냥 네. 받아들이고 살 것 같은데 나는 안 씁니다. 정말요? 네, 여전히 진짜 어렵겠다. 근데 연금 개혁은 사실 우리도 시급한 문제예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르펜. 바로 구급파 마린 르펭입니다. 본인이 당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거 진짜 살벌하다. 살벌하네. 저런 분이 2등을 했다라는 게 그리고 지지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라는 게 진짜 신기한 일이네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어? 뭐? 아, 라는 그런 평가가 알았다. 나오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지지율이 높아져서 되게 앞으로의 프랑스가 어떻게 될지 당장. 그러고 효과가 있어. 그러다 보면은 다음번 대선에서는 유럽 연합 쪽의 생각도 궁금해요. 사실 유럽 연합은 프랑스와 독일이 있어야 굴러가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메르켈? 그런 소위 1차 지도자였습니다. 사진도 이런, 저런 거. 이런 사진 저 어디서 지금 너무 정면으로 눈 마주쳐요. 아니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고 뭐 물론 소통은 좀 더 잘 됐겠지만 산 증인이다 정말 네. 살아있는 역. 퇴임을 앞둔 메르켈에게 마카롱? 그러니까요. 그럼 메르켈이 퇴임하고 누가 해요? 그렇죠. 됐죠. 진짜 리더네요. 리더. 현재는 그럼 야 진짜 일단은 계속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아 이건 진짜 많은 약간 그렇죠. 맞아. 우리 그랬는데 역시 신문이나 많은 언론에서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세상. 최근에는 그래서 마크롱이 너무 응원. 와 지금 나도 지금 와 지금 내가 뭐라고 보통 지도자들은 그냥 안에 정치만 잘하면 됐었는데 이것도 맞아. 다른 얘기야. 문제적 리더보다 리더한테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문제 많은 리더. 문제집이 이만큼 있는 정보가 너무 넓어요. 아 숫자가 많아. 네. 네 그래서 미쳐. 마크롱은 유럽의 리더로서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를 외치고 자 이것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맥시 복구 맥시아부. 맥시 복구.